그다음에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들께 하는 건데요. 항만공사가 국가 중요시설이에요. 그런데 금년 6월에 보안감시센터에 비인가자 7명 무단 출입됐다고 국정원에 지적받은 거 있죠. 최종적으로는 특별항만시설 보안심사에서 심사 결과 나왔죠. 예, 예. 일단 무단 출입 사진 촬영 있었다고 인정이 된 거잖아요. 예, 예.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안 군명이 뚫렸는데 우리 노조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예전부터 내부 관행적으로 계속 드러들었다 이렇게 주장해요. 예. 그러면 더 심각해요. 제가 볼 때는. 맞습니다. 예. 예? 그러니까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들 이 문제 제대로 챙겨서 보안 시설이 보안 시설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. 알겠습니다. 예. 이해하시죠?